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18번 문제를 건너뛰고 19, 20번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떤 전략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좀 나뉘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전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열 방출 발열로 바로 튀어나오셨을 거고요. 나 산성이야 점검되셔야 됩니다. 탄소가 존재하지 않죠.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되는 거 바로 3번 점검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금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속에 해당하는 답은 2번으로 바로 연결되셨을 겁니다. 자, 껍질을 잃게 되죠. 껍질을 잃어서 나는 아르곤과 전자배치가 같아. 난 4주기 원소야. 점검해 주시고요. CaO에 해당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아. 라는 거. 칼슘 이온이고요. 나는 누구다? 산소다. OCl2구나. C는 Cl이죠. 그럼 1대2로 CaCl2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게 맞아. 자, 5번을 보시면 기획에 빨리 N2를 집어넣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질소 원자 2개고요. 그리고 산소 원자 2개고요. 수소 원자 4개로 기획은 N2가 맞아. 자, 그러면 질소 원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아, 수소가 여기에만 있네. 그럼 일단 수소를 6개로 먼저 맞춰주자. 자,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어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시죠. 산소 원자는 3개입니다. 그러면서 질소 원자 8개가 나와서 질량 보존이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3, 1호 뒤에는 틀렸습니다. 자, 요거를 실제로 1g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죠. 자, 어때? 내가 이 몰이 반응을 할 때 NH3가 이 몰이 반응을 할 때 동일한 몰수가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H2O는 3몰이 생성되고 4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는 값이 크다라는 걸로 바로 점검되셔야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되고 나면 계속 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될 거야 라는 걸로 물량은 T2, T3일 때가 같은 게 맞아. 확인해 주시고. 자, 진공 상태에서요. 물을 집어넣고 이제 평형 도달할 때까지 쭉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 물의 양은 점점점 감소하다가 일정. 감소된 물이 어디로 가? 수증기 양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이다. A보다 B가 큰 값이 맞아.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평형 상태에서 우리한테 못 꼬지 않은 게 뭐야? 증발, 응축 속도가 같다. T2일 땐 1이다. 자,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바로 튀어나오시면서 T1에 해당하는 건 1보다 작은 값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니은도 맞아.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7번을 보시면 분자의 구조가 머릿속에 바로 있어야 되죠. 자, 1번 보시면 무극성 분자는 두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죠. 공유전자쌍, 내쌍인 게 두 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만, 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분자 모양이 직선형이다. CO2 맞고요.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것도 CO2만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내쌍인 것도 CO2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3, 4, 5번은 다 가에 해당이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죠. 분자의 모양이 정사면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연결. 다중결합은 둘 다 존재하지 않죠. 자, 8번을 보시면 내가 누구야? 탄소야. 질소야. 난 플로린이야. 14족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4개, 17족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7개로 A는 4인 게 맞아. W가 질소인 걸 비공유 전자쌍 개수 바로 2, 4개 튀어나오셔야 되고요. 여기 CGO입니다. COF2는요. 8개로 바로 틀렸어. 기억만 1번 해당이 되겠더라. 자, 9번을 보시면 수소인 거에 체크를 하고 가야지.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큰 내가 가에 해당이 돼. 우리는 주양자 수가 같지? L0, L1 출발 안 되시면 안 돼.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다. 맞아. 확인해 주시고 주양자 수가 2야. 부양자 수가 1이야. 3으로 처리. S오비탈은 9형입니다. 기획틱은 3번이시고요. 자, 10번을 보시면 자, 내가 누구다? 2주기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처리가 바로 되셔야 되고요. 전기 음성도는 산소보다 질소가 작은 게 맞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인이 더 작은 것도 맞습니다. 기획은 맞아. OF2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더라.
EC에서라 그랬어. EC에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기의 음성도가 크다. 무조건 부분 음전화를 띈다. 5번 처리돼줘야 되고요.